우리는 중국을 횡단해 대륙의 서쪽 위구르 지역으로 향한다. 이곳은 눈에 보이는 풍경부터가 중국 내륙과는 완전히 다르다. 얼굴 생김새, 피부 색깔, 아예 민족 자체가 달라 보인다. 정오 예배인 주흐르가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들은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위구르족으로 중국 서북부의 신장 자치지구에 살고 있다. 위구르족 대부분은 이슬람교도들이다. 그들은 알라의 뜻대로 알라를 섬기며 살아간다.